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서 음악도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나아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자꾸만 스스로를 고립했던 것 같아요. 싱어송라이터 윤하의 고충은 적지 않았나 보다. 공백 기간이 좀 길었다고 하지만 덤덤하게 속마음을 꺼낸 윤하의 모습에서 걱정 어린 시선도 느껴졌다. 그럼에도 특유의 당찬 모습은 여전했다. 이는 윤하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했다. 뮤지션으로서 기로에 서며 고민이 많았고 그 와중에 맞이한 30살이라는 나이까지. 11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카페에서 진행된 라운드 인터뷰에 참석한 윤하는 많은 생각을 하며 차분히 질문에 대답했다. 윤하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오후 6시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다섯 번째 정규앨범 레스큐를 공개했다. 이 인터뷰는 앨범이 발매된 지 3주 만에 진행되는 인터뷰이기도 했다. 1988년생으로 한국 나이 31세, 만 29세에 접어든 윤하는 30살이라는 단어에 대해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를 써주실 때 만 나이로 써주시지 않나요? 라며 애교 섞인 반응도 보였다. 아직은 앳된 외모의 윤하에게 30살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법도 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기도 했다. 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뜻을 가진 앨범 레스큐는 윤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빛을 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5년 5개월 만에 완성돼 세상이 나온 이 앨범에 대해 윤하는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제 욕심 때문에 발매 날짜도 미루어졌었어요. 만든 음악을 들어보니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뭔가 어딘가에 갇혀있는 느낌도 들었죠. 사실 공백 기간 동안 무대에도 섰었고 뮤지컬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도 뭔가 멈춰있는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윤하는 일단 이 앨범은 정말 내 것이 제대로 느껴지는 앨범이라 뿌듯하다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윤하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했다. 정신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던 건 특별한 계기가 있진 않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고요. 이를 이겨내려고 계속 뭔가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힘들어서 신경안정제와 우울증 약도 복용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성대 근육도 손상돼 수술도 받았을 정도예요. 윤하가 정체된 이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동료 뮤지션들이었다. 윤하는 레스큐의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그룹 이름을 언급했다. 작업을 위해 미팅도 하고 스태프들과 교류를 계속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 정말 컸었는데 그룹 이름은 저를 큰 틀에서 저를 이끌어줬어요. 제가 무언가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처져 있으면 밥 먹고 하자, 한잔 하자며 절 붙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룹 이름이 들려준 새로운 음악들도 환기가 됐고요. 정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힙합 장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이름은 특유의 트렌디한 음악성으로 윤하의 앨범 완성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SK, BH1, BOYCOLD, 브라더스, 챈슬러, DAVII 등도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윤하의 음악에 대한 스펙트럼을 더욱 넓혔다. 윤하는 이 앨범에 대해 일로서 성과를 내고 가수로서 새로운 궤도에 오르겠다는 욕심을 갖고 만든 앨범이 아닌 스스로 자아를 찾기 위해 완성한 앨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쯤은 배출을 했어야 하는 앨범이었다. 그래야 다음 앨범을 위한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답했다. 윤하는 이 앨범의 결과적인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만족한다고 말을 이으며 저를 좋게 봐주신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하는 이 와중에 다음 앨범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다. 앨범을 발표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다음 앨범을 고민했어요. 전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 무언가를 잘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과 만남을 통해 새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작업이 구체화가 되면 지금보다 많이 더워지기 전에는 새롭게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하는 예전에는 제가 어린데도 꿈을 알아서 찾아가는 모습이